자, 금속도시에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보이는 진영에 김태환 실버죠? 무소속이네요. 페란이고요. 그리고 지금 보이는 진영에는 노란 곰돌이죠? 마스터 프로토스. 이거를 안 적었네. 김태환 감문 올라가고 이번에는 좀 평범하게 시작을 해주고 있네요. 이 맵은 무조건 이렇게 걸리거나 이렇게 걸리죠. 탐사정이 일단은 정찰을 나가주고 있는데 사정 정찰 확인했고요. 자, 빠져 못 나갔어요. 어, 탐사정이 어차피 못 나가는 거 뺑뺑 돌리기라도 해놔야죠. 자, 그러면서 인공지어서 올라가고 무난하게 핵더블 준비하고 있고요. 해병 화신을 안 뽑고 해병을 뽑아줌으로써 바로 반응로? 뭐지? 반응로를 올렸어요? 본진 뭐 3해병 정도 꼬인가? 이게 지금 탐사정을 어택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못 잡죠. 무빙 찍으면서 일일이 컨트롤해서 잡아야 잡을 수 있는데 점점 멀어지거든요. 탐사정이 볼 거 다 봅니다. 반응로 올라간 것까지도 봤고요. 내려면서 핵강추 찌릅니다. 일단 자, 수용탈 맞췄네요. 수용탈을 조금 맞춰서 여기다도 수용탑. 이거는 뭐죠? 이 수용탑은 정체가 뭐지? 수용탑의 정체는 뭘까요? 취소가 됐고요. 앞마당 지금 김태환 선수 찍고 있는데 자 보고 반응이 떼어놓고 이야 자 추적자 잡아주려는 모습인데 초자가 해병 점산 일단은 기가 막히게 들어가고 있고요. 로봇도 잘 잡아주고 자 커니 좋아요. 커니 추적자 두 기와 방전사 하나를 어떻게 처리를 해줄 수가 없네요. 지금 보고 다시 닫아주긴 했지만 자 이거 시간 버는 거죠. 그냥 네, 시간 버는 거고 자 자기 그러면서 노랑군들 선수 안마당 가자면서 모선핵은 같이 안 오네요. 자 벙커를 뒤늦게나마 지금 지어주고 있는데 핵강추를 이게 보고 막았더라면은 벙커를 지었을 텐데 보고 막은 게 아니라 벙커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힘들게 막고 있어요. 야 건설로봇 이렇게 다 따라다니면은 추적자는 그냥 무빙으로 다 잘라먹으면 되거든요. 열심히 그냥 무빙으로만 잘라주고 건설로 봇이 할 게 없습니다. 해병만 집요하게 야 잘 잘라주고요. 아 뭐야 갑자기 올라갔어. 모든 건설로 봇 잡아줬네요. 따라오던 관문으로 경기 끝내네요. 5연승.